일단 내일 바이어 만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예빈 씨가 미팅 장소 알아보고 주호 씨랑 재민 씨가 자료 정리하자. 아, 그리고 두현 씨가 미팅 시간 최대한 늦춰봐. 예, 부장님. 와, 부장님 완전 멋있지 않냐? 타고난 리더십이라는 게 저런 거 아닐까? 부장님은 누구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더 큰 물에서 놀아야 돼. 혼자 무슨 생각해? 그 회사 사람들이 당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 자기 보고 진짜 리더래, 리더.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거지. 근데 집에서는 내가 리더지 않나? 그게 무슨 말이야? 니음이 침실로. 뭐야, 오늘 왜 이래? 일단 오늘은 주말이라 시간이 많으니까 역할 놀이로 가고 어떤 역할을 정할지는 시청각 자료를 참고하자. 아, 그리고 이음이 부장은 이 김두현 과장 지시만 따를 수 있도록. 네, 과장님. 부장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헬쑥해 보이냐? 그러게,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 저거 밤새 채점도 하고 시청각 자료 참고하느라 그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